글로벌 혁신 지수라는 게 있는데 올해 이번 조사에서 세계 5위로 그냥 불쑥 올라섰고요. 작년에는 10위였는데 올해 5위로 확 뛰어 올랐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예. 단계를 이렇게 많이 뛰기가 쉽지 않은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한 80가지 정도 이렇게 평가에 그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특허나 상표권, 특히 특허 출원 개수, 그리고 특허 출원도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복수의 국가에서 동시에 특허 출원을 한다면 예. 이것은 세계적인 기술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높게 평가를 받았고요. 뭐 특허 권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 배경으로 해서 UN에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 지수라는 게 있는데 13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올해 이번 조사에서 세계 5위로 그냥 불쑥 올라섰고요. 네. 이건 또 아시아 1위 성적입니다. 네네.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라는 게 거는요.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유럽 경영대학원 등이 전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회원국 대상 한 100몇 개 되는 나라죠. 미래 경제 발전 등의 주요 원동력인 혁신 역량을 측정해 가지고 각국의 공공 정책 또는 경영 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에는 10위였는데 올해 5위로 확 뛰어 올랐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예. 단계를 이렇게 많이 뛰기가 쉽지 않은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한 80가지 정도 이렇게 평가에 그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특허나 상표권, 특히 특허 출원 개수, 그리고 특허 출원도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복수의 국가에서 동시에 특허 출원을 한다면 예. 이것은 세계적인 기술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높게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눈여겨본 것은 전자정부 순입니다. 네, 그건 네. 우리가 그래도 꽤 내세울만 하죠. 그럼요. 네. 지금 일본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 숫자 통계가 잘 안 되는 게 팩스로 모아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팩스로... 팩스로. 아니 근데 불가사의한 게 우리가 IT 업종 종사자 수가 통계에 80만 명이 잡히고요. 네네. 일본이 180만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데 네. 그런데 어째 거기는 그렇게 디지털화가 뒤쳐져 있는가? 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디지털화는 거의 뭐 완벽적으로 이루어졌죠. 지금 누가 뭐 종이에다 계산서 쓰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자정부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그럼요. 이지원이라고 대통령 해서 대통령 때 전자정부를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게 뭐냐고 예. 그때 좀 이상했었어요. 예. 그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저분 얼리어답터라서 본인 혼자 앞서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예, 예. 실은 그때 그 전자정부를 강조했던 것이 지금에 들어와서 이 말하자면 혁신지수 평가에도 전자정부 분야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리가 앞서 있어요. 그리고요. 전자정부 하자 이래도 국민들이 안 따라가면 못하는 거거든요. 네. 일본이 대표적인 예예요. 네, 맞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도장 찍으러 출근해야 된다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재택근무가 안 된답니다. 도장 찍으러 가야 돼서. 이제 이런 소위 어찌 보면 굉장히 구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정부나 정치권에서 권위 있는 행위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드린 얘기인데 이 글로벌 혁신지수 1위,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 1위라든지 세계 5위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 연구자나 정부 관료의 능력이 아니라 그걸 시행해내고 실천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역량에 네. 기초를 둔 거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측면에서 보면 좀 빨리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 관열에 올랐다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정을 하고 네.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로 사회적 과제의 포커스를 옮겨야 된다. 네. 그래서 진짜 문제에 직면하기 위해서라도 인정할 건 빨리빨리 서로들 간에 인정했으면 좋겠다. 예.